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카고 지역 협의회가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은 대통령의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및 건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범민족적 역량을 결집해 통일 시대를 열어갑니다. 지역과 계층, 정파와 세대를 초월해 통일 실현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카고 지역의 30, 40대 젊은 세대들의 참여가 요망됩니다. 여러분의 젊은 열정과 능력을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신청 요령은 평통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총영사관 또는 평통 시카고 협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 풀뿌리 운동 컨퍼런스의 시카고 모임이 오는 4월 1일 오후 3시 글랜뷰 뱅크윗홀에서 열립니다. 반이민 정서 속의 한인 권익 신장 방법을 논의하고 오는 7월 열리는 워싱턴 DC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자리. 풀뿌리 민주주의와 사회 참여를 도모하는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KA보이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벌써 두 달여가 지나고 시간은 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에 가졌던 여러분의 다짐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새해의 시작에 뉴스 매거진이 영상에 담았던 시카고 한인들의 첫 마음을 3월에 꺼내봅니다. 박원정 PD입니다.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계획과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뉴스 매거진은 삶의 현장을 찾아 시카고 한인들의 힘찬 시작과 새해의 첫 마음을 담았습니다. 건강하고 기운찬 새해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방송 함께 보시죠. 새해를 하루 앞둔 날 새벽,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에서부터 빠른 운동까지 20분간 이어진 몸풀기, 본격적인 러닝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블루스타 러너스 클럽, 시카고 서버브 노스브룩 지역에서 모이는 마라톤 동호회. 매주 3차례 30명의 회원이 참여합니다. 3355 함께 달리며 건강 증진과 친목을 도모합니다. 아우, 너무 좋죠. 기분 좋죠. 아주 이렇게 건강하게 팀원들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죠. 30명 정도가 지금 팀원이 있어갖고 화목토 만나서 친목을 도모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동안 블루스타 러너스 클럽은 시카고 마라톤을 포함해 여러 해외 유명 마라톤에 참가했는데요. 새해의 목표는 신규 회원을 포함해 동호회 전원이 시카고 마라톤에서 함께 뛰는 겁니다. 저희가 만나서 하는 거는 건강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빨리 뛰는 것보다는 잘 뛰는 그런 연습들을 위주로 해서 내년에도 시카고 마라톤이 있지만 시카고 마라톤을 준비를 하면서 더 재미있게 즐겁게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이날 운동의 마지막 코스, 순간적으로 힘을 내서 오르막길을 달리는 인터벌 러닝. 심장이 터질 것 같지만 고효율적인 유산소 운동의 효과와 정상에 오르는 짜릿함은 매우 특별합니다. 이른 아침 운동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힘찬 새해의 시작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너무 기분 좋고요. 2017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뛰겠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러너스 클럽 같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모든 사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2017년 새해 아침, 찬란한 태양의 빛이 비추인 시카고는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시카고 근교 마운트 프로스펙트,
새해 연휴가 지난 첫 개점일, 안개가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새벽 6시 30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미지 클리너스의 대표 김종대 씨는 가게 문을 엽니다. 장비를 점검하고 세탁물을 정리하며 2017년 정리년 새해에 손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Hi, how are you? Good. 얼마 되지 않아 새해 첫 손님이 찾아와 세탁물을 맡기고 잇따라 여러 손님들이 가게를 찾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늘 또 문을 열었어요. 또 그러고 2017년은 다른 해보다 좀 더 해피한,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싶고 모든 분들이 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열심을 다해서 살다 보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이어진 세탁업의 불경기, 세탁업의 잔뼈가 굵은 김 씨는 어려운 상황에선 서비스와 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 세탁 경기가 워낙 어렵고 하니까 힘드신 분들 많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한 주에 두세 번 오던 사람이 한 번 옵니다. 지금은 이 옷 자체, 옷감 자체가 물빨래를 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저 원플라이스 그래서 또 이래 이 싸게 하는 이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 좀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위축된 감을 계속 하다 보면 또 자기 자신이 저 더 안 좋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첫째 뭐 세탁업은 서비스고 또한 두 번째는 모든 정성을 다 쏟아가지고 손님들한테 뭐 기쁜 마음을 줄 수 있고 또한 열심히 일을 하는 거, 그것이 뭐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같은 날 오후 자동차 정비 업체 익스프레스 오토. 가장 중요한 생활 수단인 자동차. 미국에서 자동차 정비업은 한국과 달리 전문 기술 업종으로 상당한 대우와 자부심을 부여합니다. 익스프레스 오토는 2대째 이어진 꼼꼼하고 정확한 바디 수리와 정비로 소문나 있습니다. 새 시대에 발맞춰 급변하는 자동차 기술. 자동차의 전자 컴퓨터화는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익스프레스 오토는 일찌감치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브랜드별 정비 기술을 고급화해왔습니다. 엄청난 최첨단 시설을 자동차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자동차를 고치는 서비스업에서도 같이 부응해서 이 기술을 향상시켜야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또 노력함으로써 저희의 서비스를 최대한 최신의 정보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많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화된 실력 못지않게 고객과의 끈끈한 유대 관계가 자랑인 정재식 대표. 올 한 해의 바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서비스로 손님이 자동차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저희가 책임지고 자동차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한 해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힘차게 시작한 2017년도 이제 네 번째 달을 향하고 있습니다. 뉴스 매거진은 10만 한인의 스토리 가운데 새 이야기를 조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년 벽두에 품었던 우리의 첫 마음을 다시 꺼내봅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 풍파에 잠시 주저하고 쉬었더라도 성실한 마음과 최선을 기울이는 노력, 또 함께 뛰는 그 첫 마음을 되새기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뉴스 매거진 박원정입니다.